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좋은 소식, 호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호재. 자, 우리 호재 어떠한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가? 바로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장 마감하고 나온 소식들인데, 우리 7분 전, 10분 전 이와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금감원에서 두산 로보틱스 요거 합병 관련돼서 제동을 걸었어요. 구조 재편에 지금 뭔가 문제 많다, 너네들. 정정해라. 정정신고서 제출해라. 이와 같은 소식이 나왔는데, 자, 우리 요 내용 볼게요. 금감원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는데, 요 내용들. 두산 구조 개편에 제동 걸었다. 두산 로보틱스 정정신고서 내라. 너희들 합병 비율이 문제가 많다. 이거 말도 안 되니까 다시 해라. 다시. 아시겠죠? 요렇게 정정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 두산 밥캣 한 주당 로보틱스를 0.63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크다라는 거. 특별관계자 의결권까지 제한해야 된다라는 소식. 자, 우리 반대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 다시 한번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말도 안 되는 비율이에요. 자, 우리 한 주당 0.63주를 받게 되는 이 비율,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계산을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하고 밥캣의 지금 현재 한주대 0.63주의 비율은 100주 대 63주의 비율하고도 똑같은 거죠. 자, 우리 종가상으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79,800원, 100주면 798만 원이에요. 박해선 지금 63주 290만 6천 원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것만 놓고 봐도 지금 현재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우리 밥캣이라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가치잖아요. 이 밥캣이 1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 이 아들내미를 지금 두산 로보틱스로 뺏기게 생겼는데, 그죠? 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회사가 왜 이런 평가를,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냐 이겁니다. 왜? 두산 로보틱스는 또 적자 회사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율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11일 날 공시 기준으로 해도 그때 853만 원, 그리고 320만 원이었는데, 결국은 주가가 더 하락을 해서 가치가 현재 기준으로는 이와 같은 건데, 일단은 말도 안 된다. 그죠? 우리 밥캣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으면 받아야 되는 건데,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우리 외국계 투자자는 매도하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기사 내용 보시면은, 우리 외국계 투자자들은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했다가 합병 공시를 보고 장내 매도를 했어요. 합병 공시 나오자마자 장내 매도하고 일단은 나갔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평가할 게 아니다. 기업 가치로 봤을 때이 합병 비율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치로 봤을 때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는 96대 4의 가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또 계산을 해 봤는데, 결국은 96대 4의 비율은 우리 24대 1이다. 결국은 24배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두산 밥캣이 24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는 10만 원이다. 10만 원대 240만 원의 가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비율로 된다라는 것은,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구나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잘 되고 있으시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꼭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이 영상이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주셔서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야 우리 반대의 의견들이 모여서 우리 이거 막을 수가 있어요. 합병 무조건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부탁을 드리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도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어떠한 이벤트가 있다? 우리 단기 단타로 월급을 만들어 드리는 이벤트가 있어요. 자, 우리 두산 싸가지가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거 들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 우리 주식은 대응, 사고 팔고 단기 단타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 주식. 조금 짜증나지만, 그죠? 그로 인한 이벤트도 있고, 우리 한방 크게 먹을 상한가 프로젝트, 우리 5배, 500배 먹을 종목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 대왕고래 종목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기 관련된 히든 종목도 제가 준비를 했고 간단하게 받는 방법은 여기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따가 자세하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말도 안 되는 이 비율 아시겠죠? 이 비율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 결국은 우리 금감원에서 칼을 빼들었고 결국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호재이냐 결국은 정정하게 되면은 지금 이 비율이 어떻게 될 거다 비율이 달라진다라고 비율이 정정이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호재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지금 청문회 인사청문회 있죠 그 누구지 금감원 그죠? 그로 인한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 내용 우리 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 내용은 투명한 지배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소수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편법적이고 위법적인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산 에너빌리티 소액주주들은 100주당 약 27만 천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이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에는 본질가치를 무시하고 주가만을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이 법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빌리티 이사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배임죄에 처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배구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에서 우리 이것을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 이거 배임죄다. 여러분들 이사들이 본인 할 역할을 안 하고 방관하고 배임죄 이거 처벌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 모두 처벌해야 된다. 이 두산 싸가지 없는 것들 욕을 한 바가지 해줘도 모자랄 텐데 여러분들도 우리 힘을 한번 합쳐볼게요. 우리 배임죄에 해당된다. 이거 고소도 해야 되고 고발 조치도 해야 되고 우리 배임죄에 해당되는 우리 이사진들 우리 콩방 매겨야 된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로 배임죄라고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우리 주주님들. 자 우리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 금감원에서도 칼을 빼들었고 자 그러면 우리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말도 안 되는 이 합병 비율 당연히 반대해야 되고 우리 주주총회 앞서서 반대 꼭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반대해도 가결 시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 매수 청구권. 자, 우리 요거 또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면은 우리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거다. 나는 원치 않아.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 니네가 보존해달라 그런 의미로 좀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가격이 얼마다 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 가격이 2890원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2890원 여기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는 2890원에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이와 같은 권리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는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법적 대응. 자, 아까 배임죄다라고 지금 국회의원이 말을 했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손해배상 청구도 우리는 할 수가 있고 우리 주주가 갖는 여러 가지 주주권을 갖는 주주는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이사. 이 이사놈들 배임죄다라고 거기다가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가 있고 이러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고려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 조치로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합쳐보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1로 우리 배임죄 우리 이 새끼들 가만 냅두면 된다 안 된다 그죠 어떻게 사람의 얼굴
사람의 탈을 쓰고 나쁜 짓. 자,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이렇게 눈 감고 있다. 우리 이 이사진들. 그죠? 이 이사진 결국은 배임죄와 우리 손해배상까지도 청구, 우리 형사상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 우리 이렇게 힘을 합쳐서 결국 잘못하면은 안 된다라고 우리 주주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무효소송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우리 힘을 하나로 다시 한번 합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다같이 주주님들께서는 5073-7491 이쪽으로 배임죄 아시겠죠? 배임죄 요렇게 고소라고 고발이라고 이 새끼들 가만 냅두면 안 된다. 요렇게 꼭 힘을 하나씩 합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쪽으로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주가 우리 긍정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바라보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 자료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전략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우리 세력들은 제가 다 미리 분석을 해드렸죠. 우리 외국인 세력들이 있다. 이 외국인이 6,800억에 그리고 3,8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여전히 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투자 전략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격 전략과 우리 매도는 또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 여기 대응책 대응 전략 자료 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 자료 상단의 번호 5073-7491로 두산 자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요 자료 여러분들께 다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자료 다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 우리 여기 텔레그램에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텔레그램에 여러분들 자료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 자 미리미리 우리 대응 자료 보시고 우리 히든 종목도 제가 여기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거 꼭 숙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지 확인하시고 내일 준비합니다. 자, 항상 제가 이렇게 장 마감하고 대응 전략 수정해서 우리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죠. 우리 히든 종목하고 대응 전략 자료 여기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은 다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여기에 다양한 투자 정보 그리고 타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 올려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미국 대선 관련된 소식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전략들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거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우리 간단하게 입장하는 방법 이거 무료예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영상 하단에 보면 조회수 옆에 더보기 단추가 있어요. 더보기 단추를 누르시면 여러분들 주소가 나와요. 주소 영어로 된 주소를 클릭하면 여러분들 이쪽으로 입장 연결이 되고 입장 연결 후에는 여러분들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립니다. 승인을 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꼭 입장 요청하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두산 구독하고 땡땡땡이다 라고 필명을 남겨주셔야 돼요. 누군지 알 수 있어야 제가 승인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요청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지 알 수가 없다.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누구다 라고 아시겠죠? 두산 구독 홍길동이다 라고 필명 닉네임을 남겨주셔야 제가 승인을 해드린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자료 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 원전 관련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우리 장기적인 투자를 해볼 종목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 대응체 계속해서 우리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다 잡아드렸어요. 우리 매수 매도의 타점들 우리 이 구간 주가가 하락하면서 아래 꼬리가 달렸던 이 순간들 우리 이 구간 아래 꼬리 계속해서 저점이 나오는 이 가격 구간 다시 내려왔는데 우리 이 구간은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고 또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당연히 매도의 전략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모두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최근에도 급등했을 때 25,000원 제가 정확하게 우리 매도의 전략도 다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주가 급등할 때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전략을 다 드렸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네요. 자, 분위기 좋습니다. 자, 그대로 우리 좋은 결과 이렇게 조금 기대를 해볼게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상승 17% 우리 빠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자, 우리 17%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우리 기술은 22% 이상 상당히 강하게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자, 우리 일단은 우리 기술은 절반은 좀 챙기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3,250원 정도, 3,250원 정도 절반은 우리 챙기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절반은 챙기고,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25,000원 라인, 아시겠죠? 25,000원의 절반 매도 챙기고 대응을 할게요. 자, 우리 저점에 잘 사서.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급등했을 때 다 매도의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위와 같은 전략을 다 드렸는데, 우리 모두 이 전략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5073-749 하나로 두산 라이브라고, 두산 실시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이렇게 함께 대응할 때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주소를 보내드려요. 입장 주소 보내드리면 참여하셔서 함께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문자로 다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문자 다 보내드려요. 자, 우리 그날 18일 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술 3,250원과 두산 에너빌리티 24,000원, 24,500원에 아침에 급등 나올 때 9시 2분경에 우리 매도의 전략을 다 드렸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매수, 우리 지난 16일 날에도 우리 기술 우리 2만 300원, 2만 500원의 매수, 또 17일 날에도 우리 매수, 계속해서 우리 매수의 전략과 매도의 전략 다 타점 대응 전략을 드린다라는 거죠. 위와 같은 전략 여기 상단의 번호 5073-749 하나로 두산 대응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다 전략을 드려요. 자, 우리 이와 같은 매수 매도 타점들 정확하게 다 잡아 드렸고, 자, 결국은 우리 주가가 다시 내려왔고, 여기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들 우리 전략 다 세워 드렸습니다. 우리 대응 자료 여기에도 다 나와 있다시피 우리 이 구간은 저점 바닥 구간이고, 다시 급등 시에는 또 매도, 무작정 장기 보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매수 매도 우리 주가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러면서 우리 주가가 이와 같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결국 우리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많이 대응도 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 단기 단타 이벤트로 지금 현재 월급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 단기 단타 월급 프로젝트 요거 어떻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지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100만원 소액 가지고 여러분들 월급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무료이고 재능 기부예요. 이 재능 기부가 뭐다? 우리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수익이 쌓여서 월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단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셔야 되고, 우리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 하나로 숫자 88번 또는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프로젝트 월급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문자로 여러분들께 다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월급 프로젝트 문자 아까 보셨던 대로 우리 이렇게 다양하게 전략을 문자로 계속해서 보내드렸고, 자, 우리 7월 달에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해서 HLB 그리고 우리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드렸었는데, 자,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 7월 달 우리 많은 종목들 드려서 우리 7월 달에 드렸던 종목들 우리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했다라고 했죠. 우리 7,000원에 드려서 14%, 우리 100만원씩 따라 했을 때 14%면 14만원, 우리 62%면 62만원, 70%면 70만원, 이와 같은 수익이 차곡차곡 나오기 마련인데, 자, 우리 스카이본 테크놀로지는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10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스카이본 테크놀로지 보세요. 우리 7,000원에 여기 7월 1일 날에 드렸던 종목이, 그죠? 이렇게 14,000원까지 100%의 급등도 나오는 종목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우리 이 종목 차곡차곡 수익을 합산했더니
400%가 넘는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432만 원의 월급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지난 6월달, 우리 6월달에도 다양한 종목들 이렇게 공략을 들여서 500%가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500%, 우리 100만 원씩 공략했을 때 521만 원, 만약에 200만 원씩 공략을 했으면 우리 1000만 원 이상이고, 500만 원씩 공략했을 때는 2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우리 이 돈, 이 금액이 500만 원, 100만 원, 2500만 원, 이 금액이 우리 월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은 금액들, 월급, 바로 이것이 우리 월급 프로젝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숫자 88번 또는 월급 이렇게 상단의 번호로 남겨주시면 우리 월급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다. 자, 우리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술 그리고 투산 애너빌리티 모두 다 똑같이 우리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에 상당히 많은 전략들을 다 드렸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전략들 다시 한번 여기 살펴보면은 우리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하루에도 10% 20%의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이날 16일날 우리 주가가 13% 급락했을 때 다 문자로 아까 보내드렸듯이 우리 그날의 전략 실시간으로도 함께 드렸어요. 우리 16일날 그죠? 우리 16일날 우리 기술 두산 애너빌리티 우리 함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우리 그날의 전략 잠깐 볼게요. 자, 우리 그날 13% 급락했을 때 여러분들 빠르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략을 다 드렸어요. 자, 그날의 전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실 구간으로 진입되는 위치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은 분명히 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이 가격이 최근에 우리 저점 보세요. 이 선을 딱 그었는데 이 선을 딱 봐도 직전 여기 고점 라인들 조정 주면서 이 저점 정확하게 지지가 됐었던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보를 드렸어요.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 어떻게 하셔라. 여기에서는 우리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와 같은 전략 실시간으로 빠르게 지금 현재 우리 실시간 라이브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실시간 라이브 전략을 드리고 있죠. 우리 주가가 마이너스 13% 급락했지만 우리 여기 매수해볼 수 있다라고 실시간 전략 다시 한번 상단의 번호로 5073-749 하나로 두산 라이브라고 두산 실시간 남겨주시면 함께 다 전략을 드렸고, 자, 우리 이날 아까 보셨다시피 문자를 다 보내드렸던 날이에요. 자, 우리 문자 우리 그날 10시 9분에 2630원, 2680원, 두산 애너빌리티는 2300원, 2500원에 같이 우리 함께 계속해서 전략을 드렸고, 자, 우리 문자 이렇게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안 온다. 문자가 이 스팸 때문에 안 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그램에 여러분들께 전략을 다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텔레그램에 우리 전략 드리고 자료도 보내드리고, 자, 우리 그날 16일 날에 보시면은 우리 기술 정확하게 우리 2630번, 2680번 우리 10시 8분에 이와 같은 전략을 드렸고, 10시 9분에 문자 드렸고, 우리 실시간 라이브, 그죠? 라이브 전략과 우리 문자의 전략과 그리고 텔레그램의 전략과 모두 일치하게 함께 다 타이밍을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우리 문자로 안 오는 경우 이거 문자 발생을 스팸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텔레그램에 입장 꼭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조회수 옆에 더보기 단추를 누르시면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은 입장 요청을 하게 된다라고 요청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749 하나로 두산 구독하고 홍길동이다라고 땡땡땡이다라고 필명 닉네임을 남겨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단기 단타 종목들 빠르게 우리 지난 16일 날에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렸고, 우리 그때가 어디였다? 이렇게 급락했을 때였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또 급등을 하고, 우리 또 급등하니까 매도의 전략도 바로 사자마자 우리 다 전략을 드렸던 순간입니다. 자, 우리 매도의 전략도 다 함께 실시간 전략으로 드렸어요. 자, 우리 매수의 전략과 우리 급등하니까 매도 전략도 라이브 전략을 드렸는데 잠깐 볼게요.
자,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매도 의견 지금 올려드렸어요. 우리 텔레그램, 자, 우리 2970원 이 가격에 매도하자라고 절반은 매도 축소하세요라고 전략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 절반 매도입니다. 자, 우리 강하게 정확하게 우리 최저점.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급등하는 찰나에 매도의 전략도 우리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렸고,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빠르게 대응한다라는 거.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순간 우리 이렇게 라이브 전략 드리자마자 매도하자마자 순식간에 이렇게 급락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우리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순식간에 쏟아졌어요. 보세요. 우리 2970원 매도 전략을 드렸던 순간이 10시 58분이에요. 10시 58분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정확하게 최고점이었다. 그리고 최저점에 매수 전략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은 매수, 매도, 대응체 여러분들 함께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 상단의 번호로 두산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우리 두산도 다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대응책 그리고 단기 단타 대응 전략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주가의 변동성이 있다. 이 구간에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프로젝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단기 단타 월급 프로젝트 아시겠죠? 우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차곡차곡 쌓여서 아시겠죠? 우리 월급 88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자, 우리 상한가 프로젝트 아까도 말씀드리고 우리 이 자료 다 보내드렸는데, 자, 우리 텔레그램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장 신청 안 하신 분들 이젠 없죠. 입장 신청 꼭 하시고 여기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대한고래 히든 자료들 여기에 다 올려드렸고, 자, 우리 요거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대왕고래 히든 종목입니다. 우리 대왕고래 히든 종목, 우리 매집주 5배 500%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대왕고래에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자, 최근에 우리 계속해서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 우리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 하성 밸브 52주 신고가가 나오면서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왕고래, 그죠? 다시 뛰는 대왕고래, 철강 밸브, 우리 시추 요라 같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성 밸브 주가 움직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하성 밸브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화성 밸브 보세요. 지금 주가가 신고가 나고 다시 음봉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우리 이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급등하고 이렇게 거래량 없이 조정 주고 급등 임박 이 구간에 있는 종목인데, 자, 우리 한번 대왕고래 종목 어떠한 건지 상세하게 조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 종목은 포항 여길만 쪽에 우리 항만을 운영하는 회사 지분을 100%나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 우리 주가 위치가 이래요. 지금 현재 우리 다시 한번 신고가, 대왕고래 이슈로 인해서 신고가 이후에 조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정 거래량 없이 조정 주고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까지 출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눌림 조정입니다. 이 구간 우리 함께 우리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우리 매집을 해볼 수가 있다. 우리 이 매집주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두산 히든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우리 두산 히든 우리 매집주 대왕고래 매집주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5073에 7491 두산 히든이라고 여러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우리 적극적으로 반대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고소 고발도 해야 된다. 우리 이 새끼들 이거 정말 생각할수록 열이 받쳐요. 우리 배임죄 아시겠죠?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분들 꼭 5073-7491로 우리 고소 고발 배임죄 공방 매겨야 되겠죠. 이 이사진들 배임죄에 해당된다라고 우리 적극적인 반대 아시겠죠? 반대 꼭 표명하시고 반대라고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도록 우리 단기 단타 월급 프로젝트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실시간 전략 실시간 라이브 아시겠죠? 라이브 그리고 대응 전략들 두산 대응 아시겠죠? 대응 그리고 대응 전략 자료 여러분들 두산 자료까지도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5073에 7491로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